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빨리 올리죠. 최근에 그 뉴스를 좀 챙겨보고 있는데, 리딩방 사기가 끊이지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라고요? 단한 명이에요. 99%는 손실을 내는 시장이 바로 주식 투자 시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리딩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공부 안 하겠다. 투자는 정보로 하는 거다. 이런 마인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리딩방에 의지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있으면 증권사에 정식적으로 있는 그런 분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하세요. 왜 사설 불법 리딩방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이제 자극적으로 막 썸네일 만들어 갖고 막 수익 인증하고 하잖아요. 그거 계좌 다 가짜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HTS까지도 가짜로 만들어요. HTS도. 거래하는 매매 HTS를 가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다운받게 만들고 이쪽에 들어와서 거래하게 한다고요.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걔네들이 말하는 계좌 인증, 수익 인증, 이거 다 가짜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얘네들이 다음날 오를 주식을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변동폭이 큰 주식을 몇 개를 추려요. 그래서 100명한테 보내는데, 50명한테는 오른다고 보내고, 50명한테는 떨어진다고 보내고.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래요. 그죠? 50명은 맞으니까요, 무조건. 그죠? 이런 식으로 반반 쪼개서 계속 보내다 보면 그 중에 몇 명은 꼭 걸려들게 돼 있어요. 왜? 처음에는 반응 안 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 맞죠? 그럼 혹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리딩방이나 보면 얘네들이 방송하는 게 있는데 자기네들이 맞은 것만 얘기해요. 틀린 거 얘기 안 합니다.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추종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 다 까먹는다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면 얘네들이 나중에 개소리한 것들 있잖아요. 다 잊어먹어요. 나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맞는 얘기만 해도 아, 그런가 보다. 맞는가 보다. 이러고 믿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모를 것 같으면 주식 투자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한 투자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5% 이상 주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5% 정도만 먹고 만족을 하셔도 되는데 꼭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를 드시려고 욕심을 내니까 이렇게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런 게 존재하면 다 부자 되죠. 그런 어떤 할수 있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 솔직히 유튜브에 보면 실력 좀 있고 주식 매매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팔아먹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벌 때만 벌지 잃 때는 엄청나게 깨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바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다? 아니에요. 매매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팔아먹고 책 팔아먹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거든요. 언제 그 돈을 날릴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은 몇십억씩 벌었다가 깡통까지 차기로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결국에는 내가 은퇴했을 때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깡통을 여러 번 참았으니까 지금 이게 번 돈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어떤 안전마진,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단기로 매매해서 어떤 뭐 정보 매매, 세력 매매, 차트 매매, 추세 매매 이런 거 해서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벌수 있어요. 운이 좋을 때. 2020년 3월 이후에 막 장이 급등할 때, 막 소위 말하는 개나소나 돈다벌 때, 그때는 벌수 있다고요. 시장에 돈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 빼고 나서 나머지는 어때요? 계속 손실 나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장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정보 매매하고 종목 매매 막 어디 뭐 없나 뭐 없나 팔딱팔딱팔딱팔딱 뛰어다닐 때, 애플은 전 세계에서 시총이 1, 2위하는 애플은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정보 매매나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매크로를 보시라니까요. 어떤 매크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 그죠?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가 간다, 수소차가 간다,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다, 내연기관이 다시 한다,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차가 가든 수소차가 가든 내연이 가든 또 무슨 뭐 에탄올 무슨 바이오에탄 또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수소하고 연결해서 이게 내연기관에 바로 넣으면 된다고 해서 또 이게 테마로 뜨고 있어요. 최근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네 개가 어떤 거 가든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떤 게 가든 자율주행은 뜰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여드릴 건 뭐예요? 자율주행을 어떤 기업이 가장 잘하느냐, 싸고 잘 만드느냐.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자율주행을 싸고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 시장에 있는 헤게모니들, 이 초반에 진입하는 이 돈들을 다 빨아먹을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어떤 그런 초입 단계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 제품의 마감이나 품질 어때요? 개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토파일럿. 미치거든요. 써본 사람들은. 너무 편하거든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한 번만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한번 보고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편하다. 이게 꼭 국도주행이 아니라 고속도로만 대응돼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뭐예요? 전기차가 가든 수소차가 가든 뭐 메탄올이 가든 뭐 내연기관이 가든 상관없다니까요. 사람의 편의, 욕구를 자극하는 게 반드시 시장을 바꿔요. 그게 뭐였어요? 휴대폰이었잖아요. 그죠? 통신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율주행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자율주행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떤 이런 시각, 매크로 경제를 보시면서 이런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을 탑다운 방식으로 기업을 발굴해나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그러면서 어때요? 너무 또 그 종목에만 몰빵하면 돼야 안 돼요. 그 기업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업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인텔 같은 데나 막 이런 데들이 반도체 막 다 장악하고 엔비디아가 막 다 장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AMD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ETF로 묶은 섹터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율주행에 조금 투자하고 뭐 로봇에 조금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에 조금 투자하고.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프라예요. 뭐 철도, 송배전, 전기, 수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발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예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여러분들이 돈이 아무리 없어도 돈을 쓰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나 아플 때예요, 아플 때. 아플 때 돈 아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뭔가를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는 고민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는데 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아니, 빚을 땡겨서도 해야죠. 왜?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사채 땡겨서라도 일단 넣어야죠. 맞잖아요. 그럼 바이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먼저, 매크로 경제들을 먼저 보시고 큰 사람들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면.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도 않고 막 여기서 막 3배, 4배짜리 레버리지 보고 있고 막 이미 많이 떨어져갖고 막 동전주 된 것들 이런 것들 막 100배 먹으려고 막. 그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응? 시간을 1년, 3년, 5년, 10년, 20년 충분히 주세요. 충분히. 제 계좌에 그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다시 수익률 200%를 돌파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가 수익률이 500%가 넘었던 거예요. 근데 왜 다시 200%밖에 안 되냐. 거의 신고가 부근에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불타기를 했거든요. 비중을 더 늘렸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잘 안 그런다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불타기를 잘 안 해요. 하지만 저는 어때요?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눌림이 나왔을 때 더 거기다가 비중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왜? 제 확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막 앞도 막 이쪽에 90%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다른 종목이 2배 정도? 그래 봐야.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목이 한 3배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나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꾸준하게 오네요. 1년에 한 막 5%, 6% 막 이렇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 더럽게 재미없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아니, 거의 무손실 위험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꾸 리딩방 사기 터지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안타까운데 솔직히 마음 한켠에선 이제 좀 그만할 때 안 됐나. 정보가 이렇게 발달돼 있고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당하는 거는 조금 이제는 자기 반성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 방송을 켰습니다. 제발 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 시장을 먼저 보시고 어떤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데이터로 찍히고 보여지는 것들을 믿으세요. 너무 의심하고 막 투자는 반대로 해야 돼. 그거는 어떤 쏠림이 생겼을 때고요. 이제 간다 간다 뿅 간다 이럴 때 그쪽을 보지 말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마찬가지였잖아요. 저도 카카오톡 나왔을 때 처음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다 쓰는 거예요. 저 빼고. 이거 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카카오에 투자했었거든요. 지금 가격으로 그때가 한 7만 원대? 7만 원대였어요. 7만 원대. 그때는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27만 원인가 팔고 나왔을 거예요. 27만 원인가 팔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도 거의 한 두 배 반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변화에 좀 주목하시고 지금은 어떤 게 변하고 있는지. 그죠?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막 세상이 망한다 그러고. 근데 명품주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세상이 망한다 그러는데.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근데 시총 1위인 애플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지는 대로 보세요, 일단은. 본인이 읽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좀 실적이 좋은 업체가 뭐 있어요? 얘기 한 김에 말씀드릴게. 최근에. 망한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다 나가 있는데 지금 거의 한 두 배 반 올라있는 업체가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인데. 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얘는 끝났다, 이제. 아, 얘는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어. 그런 기업이 있어요. 뭘까요? 메타입니다, 메타. 페이스북. 뭐 때문에 뛰고 있어요? 챗 GPT 때문에 뛰고 있잖아요. 언어 모델 때문에. 지금 그래서 구글이 완전 박살났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죠? 그냥 구글 밑에서 완전 박살나서 망한다, 막 구글도 끝났다, 이제 밀린다, 막. 그죠? 오픈 AI에 밀린다, 구글이.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내가. 천하의 구글이 웃기고 있네. 설사 죽더라도 그냥 안 죽는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쫄리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못 사고, 이제 한 주 이런 식으로 샀어요. 네. 근데 결국엔 그게 어떻게 돼?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거의. 80%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시. 오픈 AI 때문에. 왜냐면, 오픈 AI를 그 어떤 가동하는데 비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설사 오픈 AI 같은 어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파급력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걸 키우고 확대시키는 거는 지금 어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협력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요. 자꾸 시장을 보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을 더 사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비중을 조금 늘렸어요. 막 100만원, 200만원씩 더 샀어요. 네. 이런 거예요. 에이, 그거 사갖고 무슨 부자 돼. 10년 뒤에, 20년 뒤에 보자니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투자하는 본질에 대해서 좀 깨우치고, 좀 멀리 보고, 특히나 돈이 없는 분들 있죠? 저같이 흙수저로 태어난, 그죠? 어릴 때 아버지 막 돌아가시고, 개고생하고 막 헌옷수검에서 옷 입고 자란, 네? 우리 같은 사람일수록 진짜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아셨죠? 눈 부릅뜨고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투기성 막 장난치다가 시장에 반납하는 일이 없고 꼭 성공하셔서 밝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